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뒤로 가면 안 돼요. 저희가 만들 거는요. 네. 샐러드 만들기인데요. 오케이. 네. 샐러드 뭐 만들기 있나요? 딱히? 불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달아오르면 소고기를 구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오리엔탈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훌륭한 샐러드. 아, 오케이. 맛있네요. 고기 샐러드는. 네. 고기 굽는 것도 소리가 중요해요. 제가 저 앞에서 구워줄 수 있나요? 맞죠, 맞죠. 아! 조용히 하세요. 다 워 때문에 안 들리잖아. 이거 아미들 놀리기 방송 아니야? 아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뭐 고기나 굽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기준으로 아침인데 자,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 찐! 입술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하셨다면서요. 남주아,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해서 왜요? 그랬더니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지 뭐야. 아니,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하시면 어떡해. 얼굴.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하시면 어떡하니까. 아니, 이게 봐봐. 야, 숙지야, 너는 날이 갈수록 아주 끝내주는구나. 자, 지민씨, 뭐하고 계시죠? 계란을 자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다. 아, 지금 계란이 아주 처참합니다. 아니, 무슨 과도로 계란을 잘라요. 오빠 같이 쓴다고, 이걸. 아니, 뭐, 샐러드 진짜 그렇게 너 샐러드 안 시켜 먹었어? 네. 와, 진짜 레전드다. 야, 넌 진짜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어. 너 지금 4,800만 샐러드 유저들을 농락했어. 그래. 사과해. 황 이름 바꿔 해명하세요. 아니,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 해명 끝까지 해명하지 않는 저 뻔뻔한 모습. 그래. 4,800만 샐러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요. 제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을 남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체 연령가입니다. 아, 지민 씨 평균 안 맞죠? 수평 안 맞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800만 수평 이용자 여러분. 아, 샐러드 진짜 맛있다. 아니, 소스에 부어 먹으라니까? 남주야, 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어떤 삶이에요? 샐러드에 드레싱이 없는 삶? 그거는 형이 샐러드를 맛을 먹는다는 게 더 잘못된 삶인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맛을 먹지 사과하세요! 2,400만 맛샐러드 유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인구가 반이나 줄었어요? 왜냐면 절반은 저는 맛을 먹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당신들은 나와 함께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 맛있겠다. 이거 엄마에다. 와,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못 참는데? 안 먹는다며요. 일단 여러 번 먹게. 미국 가서 베스킨 거기 갔었잖아. 근데 거기는 맛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어. 그렇죠. 뭐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이 이제 일리안 이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와우. 아, 거기는 이름이 달라요? 아, 거기는 그런 메뉴가 없어요. Hi, please give me one. My mom is alien. Wow, really? Wow. Congratulations. 넘어가자. 뭔 소리예요? 왜 그렇게 그거를? 아, 아니까 뭐. 사과해. 죄송합니다. 4,800만 외계인 여러분께. 네. 4,800만 외계인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잘 안 지지. 사람 네가 지지. 이 형 진짜 멘트 오늘 너무하네. 아니 솔직히 니들이 어디가 살쪘어? 난 괜찮아요. 그럼 먹자. 나도 괜찮아. 야, 너 진짜 다이어트 하는 한 사람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힘들어. 나는 이 컨텐츠를 부산한 사람부터 일단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 나 지금 힘없는 거 봐봐. 나 지금 저녁에도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하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야, 나 몰랐어 사실 샐러드 하면. 그럼 밥을 안 먹고 왔을 텐데. 와, 근데 이런 건 태영이가 진짜 대박이에요. 태영이는 밥을 먹어도 살이 옛날에 안 쪘었잖아. 그래서 걔는 먹는 게 걔는 일이었어. 근데 막 남들 막 다이어트 하고 맨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러고. 아, 근데 진짜 초콜릿바 하나만 먹고 싶다. 갑자기 뛰어가더니 뒤에서 먹으면서 오는 거야. 야, 진짜 존스다 진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국이 막 다이어트 할 거다 이러는데 고기 집어가지고 나 먹여달라고. 야, 남주야, 진짜 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 이거 좀 먹여줘. 오케이, 먹어줄게. 정말 많은 웃음과 사과를 안겨준 우리 지인 형과 지민이에게도 앞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아니, 카메라 켜져 있어서 아, 제대로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팍 그냥.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샐러드 하면 맛있어 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샐러드 맛있어! 바이바이. 야, 진짜 어떻게 손모양까지 한 명도 안 맞냐?